김윤석. 인사드리겠습니다. 일명 김재중입니다. 축성! 네. 이번 연주회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. 제가 3월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이긴 한데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이렇게 또 큰 영광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오늘 팬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장병님들 또 가족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사모님들 많이 이제 계신데 이왕 이렇게 공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즐거운 공연 자리 만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노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저희는 가보자 합니다. 제가 부를 노래는요 하늘을 달리다라는 곡인데 이 곡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이 방금 불렀던 귀까지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라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. 자 예를 들면 일단 오늘 또 처음 뵈는 관객들이 많기 때문에 예. 저희 멋진 연주 보여주셨던 우리 국악대의 한 선생님에게 요청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본인의 느낌으로 아시겠습니까? 어떤 느낌이 왜 아십니까 벌써? 그대의 자 가보겠습니다. 아십니까 진짜? 아십니까? 그대의 뜨거운 이런 느낌도 좋고요. 아니요, 저희 양악대 감독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한번 느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. 알겠습니까? 저는 정말 처음 요청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해도 저 허니와 고그라기도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이번 공연이 정말 즐거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까? 네! 감사합니다. 자 일단 잠시 연기 들으시면 오늘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남자분들, 여성분들 한 번만 다 같이 섞어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가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. 자, 일단 여성분들 자,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귓가에 들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야,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좋으면 저 좀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렇다면 자 다음 순서 저 여기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 많은 거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하게 울리는 아
혹시 뭐 걸그룹 멤버가 아니어서 뭐 감히 이렇게 오는 겁니까? 자, 다시 한번 여기를 위해서 크게 목소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귀하게 불리니 그대에게 뜨거운 목소리. 이렇게 열성적인 분이 계시면 정말 이번 공연 정말 신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근 겨울이 누군가 나의 길을 좁고 있었고 검은 저녁을 더 이상 안 믿고 살아왔었지.
자, 우리 밴드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주세요. 흘리다가 와 힘겨울지도 몰라
잘 아시지 않아요? 유명한 노래인데 좀 반사도 좀 쉽고 자 여러분들하고 자 천천히 이 드럼 비트에 맞춰서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가져올게요. 볼게요. 날개를 완착하고 이거군요.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. 이제 여러분들이 불러보시는 거예요. 날개를 활짝하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.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워. 자, 밴드분들 살짝 한번 들어보고요. 다시 한번 실례하겠습니다. 아니 배운 거는 없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멋진 무대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사회자분이 설명을 또 해주셔가지고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다. 저 6분에 또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굉장히 평소에도 좋아했던 뮤지션인데 외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? 네! 속사프랩 아십니까? 저는 한 번도 따라한 적이 없습니다.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악을 여기서 실제로 듣는다니 굉장히 저도 두근댑니다. 여러분들 다음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. 소개하겠습니다. 아웃사이더.